폐기물 기획 보도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불법 폐기물이 많아지는 것은 처리 비용도 비싸고 처리할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함안 칠서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의 폐기물 처리 업체인 NC 함안은 지난 2009년 폐기물 처리 시설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반 사업장 폐기물 매립 용적 172만 제곱미터, 지정 폐기물 매립 용적 24만 제곱미터, 소각 시설 처리 능력 1일 96톤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와 소송 등으로 14년째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측과 주민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측은 칠서 산단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필수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산단에 발생되는 발생량이 2만 이상이거나 아니면 면적이 50만 해배 이상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인근에 낙동강이 있고 처리 시설을 통해 배출한다고 하지만 환경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정 폐기물을 소각하고 묻으면 과연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기나 지하수, 우리 상수원에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지금 현실에서 우리 주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1km 이내 지역만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보는 업체 측과 칠서 지역뿐 아니라 창녕 남지까지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민 의견도 팽팽합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면 전국에서 폐기물이 올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 우리 집 쓰레기를 남의 집에 줄지 못하듯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지금 NC 함안이라는 이 업체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우리 이 관리공단 내에서 태우고 묵한다는 이거는 어부설설이고. 반면 폐기물 처리 업체 측은 산업 폐기물은 지역 제한이 없다며 님비 현상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장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하나만 있다는데면은 그 발생되는 폐기물이 여기만 들어와야 된다라는 규정이 된다는데면 폐기물 단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폐기물 처리 시설은 법적으로 필수 시설이지만 건강 등을 이유로 주민들 반대가 극심한 상황. 의령과 부산 기장군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부산 경남 곳곳에서 벌어지는 만큼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